이번에는 체온 조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온은 조직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온이 지나치게 낮아지게 되면 대사 과정이 일어나지 않아서, 즉 화학 반응이 잘안 일어나게 되니까 대사 과정이 감소하여 신체의 기능이 정지될 수가 있고, 반대로 체온이 지나치게 올라가게 되면은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서 역시 특정한 반응, 즉 단백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반응들이 안 일어나게 되었죠. 효소에 의한, 대표적인 것이 효소에 의한 여러 가지 생산 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되니까 결국 생명을 이룰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동물을 체온에 따라서 구분할 때는 보통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항온 동물과 주변 환경 온도에 따라서 변하는 변온 동물,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변온 동물을 냉혈 동물, 항온 동물을 온혈 동물,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림 4-53에서 보면 알수 있듯이 변온 동물이 항상 차가운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엔 이런 용어는 사용되지 않고, 다만 말에 있어서 그말 품종의 기원이 아시아 또는 유럽처럼 좀 추운 환경에서 기원한 품종이냐, 아니면 따뜻한 아랍 지역에서 기원한 품종이냐에 따라서 온혈종, 냉혈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냥 변온 동물을 또는 항온 동물을 칭할 때 콜드 블러디드 또는 웜 블러디드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변온 동물은 외부 환경 온도에 따라서 체온이 변한다 라고 설명을 했었고, 여기에 해당하는 동물로는 무척추 동물이나 그다음에 어류, 양서류, 파충류 등이 있고, 이러한 동물들로 봤을 때 항온 동물, 즉 포유동물이나 조류보다 좀 하위 동물인 것처럼 느껴지니까 뭔가 단점이 아주 많은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활동하는 데 있어서는 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환경 온도가 낮으면은 활동 속도가 아주 느리게 될 테니까 활동하는 데서는 불리한 점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꼭 단점만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변온 동물은 에너지를 많이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한 달에 한번 정도만 먹이를 섭취해도 충분히 생존이 가능한 그러한 변온 동물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항온 동물의 경우는 체온이 일정한 동물이 되겠고, 포유 동물과 새가 여기에 해당한다. 물론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사율을 많이 높여서 열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를 해야만 한다. 즉 에너지 소모량이 많다 하는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변온 동물과 항온 동물의 개념과 약간 다른 개념인 내온성 동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온성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열을 생성해서, 즉 대사열을 이용해서 몸의 체온을 주변 환경보다 따뜻하게 유지시켜주는 동물을 말합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사진에 있는 이 물고기가 오파라고 하는 물고기고, 보통 이제 개복치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동물이 바로 이러한 내온성 동물의 대표적인 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 오파는 가슴 지느러미를 열심히 움직여 열을 많이 발생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아가미에 있는 일종의 역류 열 교환 장치를 통해 아가미를 통해서 손실되는 열을 최소화시켜 몸 안에 많은 양의 열을 저장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바다 깊은 곳, 여기서 보면 60m보다도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고, 이때 주변 물의 온도는 대략 10도씨 정도가 되는데, 이 계곡지는 체온을 대략 14도씨, 즉 주변 환경도보다 높은 온도를 유지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높은 온도로 유지시키면은 다른 변온동물, 즉 주변 환경 온도와 같은 체온을 갖고 있는 다른 물고기들에 비해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서 사냥을 쉽게 할수 있게 되고, 그래서 훨씬 생존에 유리한 이런 조건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이 2015년에 이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이버네이션 동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면이란 것은 환경 온도가 내려갈 때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심부 온도를 외부 환경 온도에 가깝게 낮추면서 이 상태를 며칠 또는 겨울 동안 유지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때 이러한 동면을 통해서 약 80에서 90%의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면하는 동안 외부 환경 온도가 어떻게 되든 끊임없이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지나치게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이를 감지하여 동면에서 깨어나게 되는데, 이때 이 동면을 깨우는 경고 신호로 작용하는 것은 시상하부를 흐르는 혈액의 온도가 되겠습니다. 이 온도가 너무 낮아지게 되면은 이것을 감지해서 각성이 일어나게 된다. 각성이라는 것은 환경 온도가 지속적으로 내려가면 일정한 주기를 갖고 체온을 다시 상승시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때 이 각성으로 인해 동면 기간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80%를 사용하게 된다. 그러니까 동면 시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바로 중간중간에 깨어나는 이 각성 시에 사용이 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각성의 기능은 결국 얼어 죽지 않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동면하는 동물들은 많이 있죠. 쭉 있는데 여기서 보면 가든 도우마우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보통 이제 산지로 번역을 하는데, 다른 마우스와 다른 점은 이 꼬리가 두껍고 털이 있다라는 거죠. 일반 마우스는 털이 없고 이제 털이 이제 아주 가는 털이 있죠. 그리고 이제 얼핏 봤을 때 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꼬리를 갖고 있는데 반해서 도마우스는 이렇게 털이 많이 나 있는 이런 형태의 꼬리를 갖고 있다. 이 정도로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하면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중간에 이제 데일리 트루퍼라는 이 용어가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이 경우는 사막지 같은 경우 극심하게 고온 환경일 경우 일시적으로 마비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럴 경우 호흡이 줄어들면서 호흡 감소뿐만 아니라 체온도 같이 떨어지게 되어 불감수분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이런 효과를 갖게 된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이와 같이 일감마비처럼 여름에도 비록 잠깐씩일지라도 어떤 그 잠을 자는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하면이라고 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동면하는 동물 하면 이제 곰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근데 보통 일상생활, 그러니까 일상적인 용어에서는 동면하는 동물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하이버네이션이라고 할 때는 곰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곰은 아주 큰 덩치가 큰 동물이기 때문에 체온을 그렇게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체온을 환경온도에 가깝게끔 내릴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바로 왼쪽에 있는 그림 4-54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면이 든다고 할지라도 에너지 절약의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중이 작은 동물일 경우는 동면할 때와 동면하지 않을 때의 에너지 차이가 아주 크니까 동면을 하면은 그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지만 덩치가 큰 동물은 동면한다고 해서 에너지 절약 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덩치가 큰 동물들은 동면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는 체온이 만약에 이제 내려갔을 경우 이것을 다시 정상 체온으로 올릴 때 아주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즉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체온을 다시 정상 체온으로 올려야만 되는데 그런데 이 덩치가 클 경우는 이 체온 올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곰 같은 경우는 만약에 환경온도까지 떨어진 후에 정상 체온으로 올리려면은 시간이 며칠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면은 결국 그러니까 다른 동물한테 잡아먹힐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덩치 큰 동물은 동면을 잘 하지 않게 되는데 그래도 곰은 특수동면 동물이라고 이제 간주를 하게 됩니다. 비록 체온을 그렇게 많이 환경온도만큼 떨어뜨리지는 않지만 즉 동면 기간 동안 체온을 30도씨 이상으로 유지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체온은 안 떨어뜨리지만 그래도 잠은 자는 거죠. 그래서 기초대사율을 4분의 1로 줄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그렇기 때문에 특수 동면 동물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 곰을 제외한 큰 포유류가 동면을 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설명을 했었죠. 기초대사량이 낮아 에너지 절약 효과가 적고 체중당 대사량이 또 낮아서 정상 온도로 회복 시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경우 생존에 굉장히 불리한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큰 동물들은 동면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상 체온 시 나타나는 체온의 경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체온이라 할지라도 신체 각 부위가 항상 같은 온도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위에 따라서 다른 온도를 갖게 되는데 피부 온도의 경우는 부위에 따라 항상 다르며 환경 온도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신부에 이를수록 신부, 몸 안쪽 깊숙이 들어갈수록 체온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신체 중심부의 온도를 신부 체온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코어 템퍼러처 이렇게 되는데, 이 신부 체온은 중추신경계, 흉강, 복강, 골반 장기들이 있는 이러한 부위를 이제 신부 체온이라고 부르게 되고, 직장 온도는 이제 신부 체온에 가까워서 온도 변화가 작기 때문에 또 가축에서는 측정하기도 쉽죠. 그래서 우리가 체온을 측정할 때 직장 온도를 많이 이용한다. 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나 또는 반추 동물,
그 룸앤 안쪽에서는 온도가 직장 온도보다 오히려 높을 수가 있다. 이쪽은 많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부위죠. 그렇기 때문에 직장 온도보다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 그림이 나와 있는데 A의 경우는 이제 추운 경우가 되겠습니다. 외부 환경 온도가 추울 경우 이 사진 말단 쪽이나 피부 쪽은 온도가 많이 체온이 많이 떨어지겠죠. 외부 환경 온도에 영향을 받아서 체온이 즉열 발산량이 많아져서 떨어지게 되지만 신부 체온은 그래도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B의 경우는 환경 온도가 굉장히 올라갔을 때입니다. 이때는 열을 빨리 발산시키기 위해서 신부 온도가 이제 바로 어떻습니까? 피부 밑까지 확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때는 체온의 그 경사도가 아주 그 온도차가 피부와 온도차가 아주 적은 것으로 나와 있죠. 이 그레디언트 간격이 아주 좁은 데 반해서 이 추울 때는 이 그레디언트 간격이 상당히 넓다, 넓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에 있는 그림도 마찬가지죠. 환경 온도에 따라서 직장 온도는 별 영향을 받지 않지만 사지 말단으로 갈수록 환경 온도가 떨어졌을 때 이 사지 말단에 있는 부위의 온도도 급격히 감소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동물도 앞에서 설명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여름에는 즉 따뜻할 때는 이 그레디언트가 진짜 상당히 이제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피부 쪽 온도와 신부 온도에 별로 차이가 안 나타날 정도로 몸 전체에 체온이 많이 올라간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체온, 신부의 온도를 많이 발산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고 이러한 그레디언트는 반면에 추울 때는 이 온도, 그각 부위의 온도 간격이 상당히 넓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온도를 나타내는 이러한 선을 갖다가 등온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각 등온선의 간격이 넓어진다. 추울 때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체구가 클수록 체온이 낮아지는데 이러한 특징 외에 또 보니까 포유동물은 이런 조류에 비해서 상당히 체온이 낮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은 체온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도 더 낮은 상태가 유지되는 것으로 지금 설명되고 있습니다. 체온은 또 하루 동안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에도 시간에 따라서 체온이 변화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일간 변동이라고 합니다. 주행성 동물, 즉 낮에 주로 활동하는 동물은 체온이 오후에 높고 아침에 낮은 상태가 되는데 즉 활동을 많이 하는 그 시점에 체온은 먼저 올라가게 된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소는 일간 변동이 대략 0.5도씨 정도 되고 양은 1도씨 정도가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낙타의 경우 아주 특이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낙타는 이제 비탈수시는 일간 변동이 2도씨에 불과하지만 탈수가 됐을 경우는 7도씨의 일간 변동률을 보인다. 34도에서 41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이쪽 체온이 하루에 떨어질 때는 34도까지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약 41도까지 올라가는 이러한 진폭으로 체온이 변하게 된다. 반면에 탈수가 아니라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었을 때는 이러한 일간 변동폭이 낮아지는데 이것은 탈수가 될 경우 체온을 높여서 주변 환경과의 온도차를 줄임으로 인해서
불감수분 손실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즉, 불감수분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일간 변동폭을 탈수 시에 낙타는 굉장히 이제 크게 진화되었다. 왜냐하면 낙타는 현재 사막 지역에서 주로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막의 건조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러한 일간 변동폭이 큰, 그러니까 탈수 시에 일간 변동이 크게 되는 이러한 특징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또성 주기에 따라서 체온도 변하게 되는데, 사람의 경우는 월경전은 높고 월경이 끝날 무렵에 내려간다. 그리고 배란기와 일치하여 체온이 올라간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는 발정 2, 4일 전에는 체온이 내려가고, 발정 중에는 다시 상승하지만 배란 후에는 다시 내려간다. 그리고 분만 씨는 동물에 따라 좀 다른 양상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사람, 개, 면양 등은 분만 시 체온이 약간 상승하지만 말이나 소는 반대로 체온이 내려가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